네, 안녕하세요. 글라디오 바이쿤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핫한 아이템 두 종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하나는 핫도그 슈즈. 이름이 재밌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이파이스트의 소울 80 제품을 갖고 왔고요. 사이즈가 요 제품은 큰 사이즈도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거는 작은 사이즈고, 네, 요것도 두 가지 사이즈가 있습니다. 60하고 80이 있는데, 자, 요거는 큰 사이즈 80을 준비를 했습니다. 둘다 구조는 안에 이제 베어링 같은 게 이렇게 있어서 안에도 이렇게 돌아요. 네, 이렇게 요것도 돌고 요것도 돕니다.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리죠. 요런, 네, 보이시나요? 요런 볼들이 네, 안에 있습니다. 자, 저는 지극히 개인적이지만은 스윙류 안에 이제 뭐 세라믹 볼이라든지 안에 들어서 이렇게 스윙처럼 움직이는 이런 류를 그러니까 특히 스피커에서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기는 모르겠는데 전에도 사용을 해보고 다른 분들과도 비교를 해봐도 그러니까 제 느낌은 뭔가를 많이 깎아먹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겠죠. 무슨 부밍이 심하다거나 아니면은 아파트 같은 곳에서 대형 스피커를 쓰고 있는데 그 스피커의 저역 부분이 온 집안을 타고 위나 아래 옆으로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뭐 어쩔 수 없이 뭐 스윙 구조로 된 슈즈를 사용을 해서 그런 저역 에너지를 분감을 시키는 게 그리고서 부밍을 없애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죠. 네. 그렇지 않고서는 네, 본연의 소리를 낸다는 그 관측에서는 이런 직접적으로 소재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은 제어를 하더라도 데이터의 근거에 충분해서 뭔가 소멸되는 딥이 없는 주파수 응답수를 가지고서 반응을 하는 그리고 그렇게 작용을 하는 슈즈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제품의 장단점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요 하이 먼저 이것부터 하죠. 핫도그 슈즈는 굉장히 전문가분이 만드셨어요. 진동 제어 분야에 네, 아직 만나 뵙지는 않았지만은 그분의 말로는 한 30년 정도 진동 제어 분야에 일을 하셨고 그래서 그런지 데이터가 굉장합니다. 이 제품의 데이터. 네, 사실은 데이터가 없으면은 어차피 이것도 이제 진동이고 감쇄되는 부분 공학이지 않습니까? 데이터가 없는 공학적인 제품 그거는 뭐 어찌 보면은 오리지널은 핫도그 슈즈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죠. 그런 점에서는 핫도그 슈즈의 강점이 굉장히 객관적이고 데이터가 있고 이제 검증도 또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뭐 오디오쇼까지도 나간다고 그러는데 잠옷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 제품은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스피커보다는 이것보다 좀더큰 사이즈도 있긴 한데 스피커보다는 기기에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보고 다 했는데 참. 우선 가격을 떠나서요. 성능만 얘기하자면은 저역을 좀 깎는다는 느낌이 있어요. 저역 부분에 좀 손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대신에 기기 부분, 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3점 지수를 하면은 가장 큰 이유는 이 제품은 높이 조절이 되질 않아요. 높이 조절을 이렇게 그 스파이크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한다고 해도 스파이크 하나로 하는 것과 이렇게 옆에 하이파이스트에서는 스파이크와 슈즈로 동시에 하는 거는 미세 조정에 굉장한 차이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점이 굉장히 좀 아쉽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초기 버전이고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어요. 이 제품은. 이 제품은 이제 향후 뭐 여러 가지 용도로도 계속 바뀔 것 같아요. 뭐 케이블 리프터라든지, 뭐몇 가지 기억나는 게 있는데 네, 그런 걸로 계속 변환이 가능한 제품이고요. 무엇보다도 뭐 하이파이 가성비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다만은 이 정도면은 거의 축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요 제품 하이파이스트의 솔 80. 저는 이걸 들이고서 듣자마자 이제 소리를 들어봤는데, 야, 진짜 굉장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에 제가 사용했던 거는 하이파이스트에서 그 발레리노 맞죠? 그 트리플 스윙 구조였었는데, 그거는 왠지 좀 굉장히 단순했어요. 그 음악을 듣다가, 예, 그냥 앞으로 진동했다, 뒤로 진동했다, 그냥 굉장히 심플한 느낌. 뭔가 음악성이 좀 없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좀 스윙률을 기피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분집 가서도 마찬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자, 이 제품은, 자, 하이파이래요. 핫도그 슈즈가 나오고 난 다음에 나온 제품이고요. 자, 가장 큰 장점은 그 닫힌 구조예요. 베어링 구조가. 그래서 더 촘촘하게 분리가 되고요. 그리고 높이 조절이 됩니다. 만약에 스파이크에서 높이 조절이 되고 슈즈에서 높이 조절이 된다면은 스피커에 사분할 때 굉장히 고른 분산이 가능해서 완벽한 지지를 할수 있고요. 에너지 전달을 잘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만듦새도 훨씬 더 깔끔하고 좋고요. 네. 가격도 이전 모델에 비해서는 굉장히 착합니다. 공제는, 공동 구매를 했어요, 이 제품도. 1차 구매로 끝내고 2차 구매는 없다고 했으니 참 아쉽긴 합니다. 네. 저도 어렵게 구했고요. 자, 지금은 이 제품을 넣고 있습니다. 이따가 노래를 들어보겠지만은, 소리에, 힘찬 그 파워감, 이런 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이제 결정적으로 이 제품이 이제 더 좋냐라고 하면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이파이스트의 가장 큰 단점이자 좀 개선을 해야 될 점은 데이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요거 나오기 전에는 스윙 구조가 한 120만 원 정도 했어요. 8개예요. 네, 데이터가 그때도 없었습니다. 그냥 달면은 좋다. 누구 후기를 들으니까 좋다. 네.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좀 바뀐 것 같아요. 여기 우리나라에서 이제 인슐레이터나 이런 것도 뭐 달아보니까 뭐안 들리는 소리가 들린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이거는 정말로 진동에 관한 공학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필수로 있어야 되고, 데이터를 증명하지 못하는 것은 데이터를 증명하는 게 원조가 될 수밖에 없죠. 네. 그런 점에서 이건 좀 여담이지만은, 핫도그 슈즈에서 만든 NG CC 모델의 숫자로 되는 거 같죠? 172인가?는 굉장히 개념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이파이스트에도 뭐 어떻게든 지금 데이터를 준비하고 만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품 자체는 굉장히 훌륭하고요. 그거를 뒷받침해 줄수 있는 사실적인 팩트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서요. 그럼 결론은 뭐냐? 결국은 저는 이걸로 택했습니다. 체감으로 항상,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제가 참 아쉽긴 하지만, 데이터가 있으면 딱 보여주면 되는데, 체감적으로, 그러니까 제 시스템에서, 네, 제 시스템에서입니다. 이 제품이 한두 배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저역 듣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저역 부분이 잘 나오니까, 물론 이제 한 부분이 잘 나온다는 건 없지만 그 부분이 해소가 됐다는 거겠죠. 사점 지지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니까. 이 제품도 나쁘진 않지만은, 그 핫도그 슈즈가 만약에 사점 지지가 높이 조정이 완벽하게 돼서 맞춰졌다면 아마 그렇게 나올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 점이 좀 아쉽고요. 자, 이 제품이 완벽하게 나와서 저는 이제 이 제품으로 선택을 했고요. 네. 두 제품은 굉장히 제가 애장합니다. 좋고요. 계속해서 좋은 제품이 나와서 무한 경쟁까지는 아니더라도 경쟁적으로 좋은 제품들이 계속해서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상 바이쿤이었고요. 자, 그러면은 하이파이 스테이, 요 소울 80으로 노래를 한번 들어보죠. 노래는 지난번에도 한번 녹음했던 것 같은데, 뭐 굉장히 좋아합니다. 중국 한번 들어보죠. 요즘 뭐 중국 쪽 사정이 안 좋긴 한데, 이 사람 노래는 좋아합니다.
자, 조붕에 웰량 따비아 워디신. 자, 내 마음은 달이 내 마음을 대표한다. 자, 굉장히 저역이 굉장히 매력적이죠. 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你去想一想，你去看。